잘못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. 그런 새끼는 죽여야 됩니다. 네 말이 사실이 뭐. 잘 지겠다. 니 뭔 생각하노 이 새끼야. 니 내 따라갈래? 가고 있거든요. 아니다. 감옥은 내를 못 만나는 아들이 가는 기다. 진정한 갱생은 감옥에서 이룰 수가 없는 기지. 네 눈깔이 참 마음에 든다. 내를 따라온다 카모. 그 미친 승민은 지우거라. 감춰야 할 기야. 그래야 살 수 있을 기라고. 제가 잘못한 건 야생동물 미력밖에 없습니다. 그땐 제 눈에 뭔가 씌었었나 봅니다. 분명히 곰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네 발씩이나 쐈죠. 사람한테 어떻게 네 발을 쏘겠습니까? 그렇지! 그거야! 그렇게 얘기하란 말이야! 억수로 억울하단 표정으로! 알았지? 예. 이 잘하네, 짜스. 이는 길어야 이삼이다. 다 이자 부고 하얀 백지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지? 응. 예? 인자 비밀도 주고받았으니까네. 서로 잘 감시하고 어린아 맹키로 시키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거는 쳐다보지도 말고. 알았지? 응. 예? 때가 되면 다 나눠줄 기다. 부족함 없이. 라고 소개할 사람 있다. 윤목형 선생. 인사드리라. 너희들하고 내는 같은 종자지만 유 선생은 그게 아니다.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님이시고 스승이시고 마을의 중심이고 군수, 시장보다 더 높게 모셔야 한다. 저는 유 선생님한테 글씨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. 새롭게 시작해봅시다. 전차 액수가 얼마? 공시 지가로만 230억입니다. 경찰에서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버나? 유산인가? 땅값이 올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경찰에 있을 때도 꽤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. 특히 유목형에게 양도받을 당시 2억여 원에 불과했던 땅들이... 불과라니? 당시 2억이면 엄청 큰 돈이잖아. 예. 어쨌든 얼마 후 신도시 개발로 폭등했는데 매매 관련 세금은 두 사람 다 이상 없이 납부되었습니다. 그래?
잘하고 있네. 이 동네 가게 네가 다 먹어라. 예, 고맙습니다. 많이 먹어라. 수고하십니다. 아이고, 김 소장. 수고 많네.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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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펴가십시오. 고맙습니다. 회장님, 어서 오십시오. 예, 그래, 별일 없지. 예, 감사합니다. 자, 어서. 위스키, 커피. 안녕하세요. 야스가, 무엇이 그리 좋노? 이게 세긴 세네요. 응? 무슨 장난이가 장사가? 뱃돼지에 기름이 꼈나 보네요, 대머리가. 승마이가 니한테는 형님 아이가? 야, 형 맞아요. 아이, 뭐, 같이 늙어갔는데요. 별일이네. 어떡 집에 가보자. 야. 이 토구를 아버지 집에서 찾았는데 나 좀 살게 나가라고. 이 집하고 연결되어 있더군요. 설명이 필요한 것 같지 않으세요? 허락 없이 남의 집에 들어오게 된 건 정말 죄송한데 이런 경우 이 집에 안 들어오기란 힘들 겁니다. 안 그렇습니까? 나가! 내가 널 죽일지도 몰라. 뭡니까? 뭐 하는 겁니까? 우리가 그렇게 이상하게 보이냐? 무슨 소리예요? 여기 있는 사람이 다 의심스러워? 네 아버지 죽음에. 그럼 네 아버지는 뭐였을 것 같으냐? 우리랑 같이 살았던 유시 아저씨는 뭐였을 것 같냐고. 이제 다 괜찮다. 그만 사라져도. 당신들, 당신들이 죽었지. 이곳에서 아버지는 뭐였지? 만나서 물어봐. 어? 집에도 없는가 본데요? 신발도 없네.
성만이 형! 쟤 어디 가노? 성만이 형! 뭘 처먹은 게 뭐지? 그것도 네 아버지한테 물어봐. 이 돌발 근처 같은데. 응? 이장님이 이 마을의 시작과 끝이라면 이 마을의 시작과 끝을 잊게 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? 만나서 얘기 들어봐. 재미있어. 소리가 여선에게 맞지? 야, 아이 어디 숨은 게야? 아이고 저 어디에서? 차가 고장이 됐노?